다음 항식의 나누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ide polynomials. 이제 이것이 나누기죠. 위에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 경우 하나씩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되죠. 밑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나누죠, 그죠? 말 그대로 나누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숫자를 나누기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631 나누기 4 했을 경우 이렇게 4분의 6 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리 이걸 공부를 많이 했었죠. 이렇게 해서 나눗셈 기호가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폴리노미널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259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x-4로 분모로서 분자를 나눌 경우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보면은 3x의 3승이 되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될까요? 일단 앞부분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3x의 제곱을 두고 그러면 곱한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빼주는 거잖아요. 빼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빼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빼준다는 말은 이걸 마이너스 한 다음에 더해준다는 말과 같죠? 그죠? 1-1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9만 남게 되죠.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을 합치면 됩니다. 합치는 방법은 요렇게. 9를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나누기 했던 분모를 이 프랙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를 나누기 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3x를 한 다음에 나오는 것을 빼주는 겁니다. 빼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순서를 먼저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분자를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주의할 점, 주목할 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빨이 빠져 있잖아요. x3승과 x 사이에 x제곱이 없죠. 그럴 때는 0을 넣어서 자리를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곱했을 때 나오는 것들을 서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딱 나오죠. 따라서 이 녀석은 이것 곱하기 이것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거꾸로 해주는 거죠. 그룹핑입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